제가 정말 이제 제철 미각하면서요 얼마나 고생을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제작진 분들이 저에게 아주 또 특별한 선물을 해주셨는데요. 힘도 좋고 맛도 좋고 뭐 진짜 대단한 제철 만나러 지금 떠나보시죠. 어 뭐야 비가 왔네. 아 세상에 비도 오고 세상에 우산도 없고 비도 없고 우산도 없다고? 우산은 왜 없어요?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은요 김치전에 막걸리 한 잔을 촥 먹으면서 재미있는 드라마를 몰아보기를 해야 되는데 왜 부른 거예요? 저희는 제철 미각이잖아요. 오늘도 일하셔야죠.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아 진짜 피부 상해.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오늘? 이 소리 안 들리세요? 잠깐만 무섭다. 뭔가 무서운데? 아! 아 안 들려요. 아 강원도 같아요? 자 오늘 만나볼 제철 미각은 귀하디귀한 고성 칙소입니다. 식명술 같은 줄무늬가 있어서 칙소라고 불려요. 진짜 멋있죠? 우와 근육 근육 어 계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 맞으시죠? 예, 예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저 오늘 일하러 온 안수미라고 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낯선 사람이라서 저렇게 오는 건가요? 아, 소밥 달라. 아 소밥 달라고. 그럼 제가 오늘 어떤 일을 도와드리면 되나요? 아 소밥 좀 주고. 네. 되새김질을 하는 역할을 해서 뱃집에. 와, 저 진짜 힘든데. 평상시용장으로 간 거예요, 지금? 아이, 이거는 쉽습니다. 자, 일 주세요. 피디님 어디 갔어? 어, 피디님! 이거 오신 거예요? 아, 냄새 어떻게 참으셨는데? 냄새! 이렇게. 소똥이 은근히 냄새 낼 것 같잖아요. 냄새가 안 나요. 볕집만 먹고 뭐 사료만 먹으니까 아~ 냄새가 안 나요. 많이 먹어. 오! 재밌어, 재밌어! 이건 재밌어! 아니 소미 씨 이 정도로 일하면 여기서 평생 고정해줘야 돼. 이것보다 더 심한 태도 많이 했어요. 예. 잘하시네요. 예? 잘하시네요. 소밥을 빨리 주셨네요. 아유 일은 빨리빨리 하죠. 근데 제가 여지껏 제철미각 다니면서 일한 것 중에 가장 쉽네요. 애들 밥 주고 이게 쉽다고? 뭐 이렇게 그럼요. 예뻐해주고 그럼 좀 힘든 일 좀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요 그러라고 얘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해야죠 쉽다니까. 아 이게 끝이 아니야? 지금 무슨 일이야? 이제 진짜 일인 거야. 이거 에피타이저네. 와우 맞아 맞아 걸음 신문을 내가 봐봐. 야씨 아유 참치 왜 이렇게 잘해요? 일 잘해요. 너무 멋있네요. 피디님 어디 갔어? 피디님! 이거 일 시키고 어디 갔어? 어, 지렛대 없나 어디? 뭐라고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시원한 토마토 주스 하나 드릴까요? 주세요. 근데 또 그냥 안 줄 거죠? 네. 왜 이러고 살아? 왜 저렇게 저렇게 음식 뺏기고? 아, 캐도 캐도 끝이 없네. 일로 와, 일로 와. 피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해야 돼. 이거 진짜 어려워. 들어오죠, 아, 들어와요. 네, 이게 뭐가 어렵다고? 알았어. 해보세요. 이래서 사람은 뭐든지 다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실을 못하시네. 이게 좀 보기 맞지, 진짜. 뭐야? 진짜 피디님 미워. 당황하셨는데? 저분 진짜 카메라만 잡았나 보다. 삽을 처음 잡았나 봐. 또! 야씨! 뭐, 야! 왜 피디님 하나도 못하고 간 거야? 없어진 거야 지금? 사라진 거야 지금? 아니요, 어디 가신 거야. 없어진 거야? 아, 있긴 있네. 뭐예요, 일 안 하고! 뭐 숟가락으로 보여 지금? 승마.
오. 진짜 다 하는 거 같은데. 다음 날 여기 허리에 담이. 와. 까! 이야. 통치 여기 까! 진짜 고생했어요.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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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근데 직선은 일반 한우보다요 마블링은 적거든요. 근데 몸에 좋은 올레인산, 저 아직도 기억나요. 올레인산이 풍부해서요 담백하고 고소하고 육질이 저, 아니 놀라실 거야. 이거 먹어보셔야 돼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칙소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어머 사장님 감사해요.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어머 처음에 뭐부터 먹어야 돼요? 부채부터. 부채살 맛있지. 달달하지. 나 이제 운동하느라 부채살밖에 안 먹잖아. 와 데뷔추리. 전 개인적으로 오늘 안 자르겠습니다. 아~ 어머, 소리도 맛있어. 어떡해. 세상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느껴지시나요? 미쳤다. 입에서 살살 녹는데 저렇게 구워 먹으면. 와 아, 우리 감독님들 어떡해요. 세상에. 어머 어떡해. 어? 벌써요? 사장님이 잘 구우시네. 육즙이 딱 있을 때 줬어 지금. 그럼요 그럼요.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는 갈비살이죠. 갈비살. 자, 안 자르고 먹었습니다. 진짜 부드럽다. 얘가 자꾸 절 쳐다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ASMR 갑니다. 제 마이크를 한 곳. 와, 소리 난리 나죠? 진짜 아침에 내 알람 소리로 해놓고 싶다. 식소가 이렇게 매력 있다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식소 자체는 간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짭짤하니. 오! 저 보세요. 여러분들, 야, 등심 이렇게 드셔보신 지도. 너무 신난다. 맛있게 드시네요. 뭐예요? 그냥, 우와, 안 찌르긴 해. 그리고 약간 소금을 안 찍었는데도 진짜 간이 돼 있어요. 일반 한우랑 맛이 다른 게 뭐냐면요. 일단, 육즙은 팡팡 터지는데 고소함이 더 강해요. 이 느끼함보다 고소함이 더 강하고 육질이 너무 부드러워요. 냄새가 안 나. 냄새. 아 진짜 냄새도 안 나. 누린내 그런 뭐 잡내 같은 게 1도 안 나. 빠고 이렇게 빠고 먹을 안 먹을 수가 없죠. 뒷방은 또 뭐야? 하늘 부스터 빠. 원래 곰탕집 가면 이렇게 고기 들어 있는 것들은 약간 사실 질기거든요. 거의 수육이에요. 수육. 고기도 같이 얹어서 드세요. 잘 드시네. 저도 기분이 좋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와 국물도 와. 저 고기 한 판 다 먹었어요 제가. 자 오늘 만나본 제철 미각은요. 우리나라의 토종소 칙소였습니다. 여러분들 칙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고성으로 놀러 오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칙소야, I love you.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진짜 알아요? 향수 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라잖아요, 시. 아, 예. 시인의. 예.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인데요. 오늘 만난 이 칙소가 또 얼룩배기 소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칙소가 귀할 수밖에 없는 게요. 또 한때는 100여 마리만 남을 정도로 이 멸종 위기였는데요. 그런데 많은 연구 끝에 동복원을 좀 거치면서 지금은 멸종 위기에서 좀 벗어났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럼 나도 먹어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가서 줄 쓰셔도 귀에서 없어요.